문화 해설사가 활동 현장에서 만난 이 땅에 새겨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밖에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마주하는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화 해설사 임찬웅 씨가 들려주는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의 기독교 유적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겪었던 어떤 문화적 충돌, 또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근대화의 독립운동이, 또 한국인들의 도덕적 표준을 높이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소개하였고요. 또 그 과정에 남겨진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들, 특히 교회의 예배당을 말하죠. 예배당, 그 다음에 종탑, 그리고 선교사들께서 사시던 주택, 병원, 이런 문화재를. 또 책을 들고 직접 기독교 유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정과 현지에 대한 정보도 실었습니다. 저자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인들만의 역사로 인식돼 있어 안타깝다며 기독교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세 명의 목회자가 공동 집필한 갈라디아서 강해. 정우조 목사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회, 김관성 목사의 신학적 균형과 논지들의 강화를, 그리고 문지환 목사는 교리적 풍성함과 주제의식의 명료화를 더했습니다. 책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독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돌아보는 11가지 믿음의 질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유일한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을 다뤘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등 11가지 믿음의 질문은 독자들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적 여성을 형성한 역사 속 결정적 장면들. 중세 역사를 전공한 저자가 목회자의 아내로서 겪은 경험들과 교회가 가부장제를 받아들여 상호 보완주의를 형성한 일련의 장면들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초대교회의 모범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등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독교 지도자가 됐던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